요거는 그 진로라고 하잖아요, 우리. 네. 잘 선택한 것 같아요. 나는 본인 사주랑 잘 맞는다고 나와요. 원래 했던 그 유통무역? 그쪽보다 지금 여기가 훨씬 더 괜찮다고 보여. 지금 뭐 사회적인 흐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랑 잘 맞아, 이 일이. 그래서 어르신들은 한번 선택했으니까 그래도 웬만하면은 좀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라고는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쪽 일로 본인이 진짜 대성하고 싶다, 대박 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학교 가셔야 돼요. 왜냐면 학원만 가는 거는 되게 좀 애매하잖아. 그쵸? 또 경쟁이 많이 치열할 거니까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간 대학 가는 거?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, 그 4년제를 혹시나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조금 부족해도 2년제라도 반드시 가라고는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2년제를 가서 뭐 편입을 한다거나,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, 공부를 원래도 많이 해야 되는 사주이기도 해요. 그래서 여기가 아니더라도, 다른 쪽을 선택을 하시더라도, 대학을 가고, 대학원을 가셔야지 본인 사주 팔자대로 살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여기도 대학원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지.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네. 여자친구랑 사이 좀 어때요? 괜찮습니다. 얼마나 됐어요, 지금?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며칠? 37일? 37일? 네. 한 한달 달. 네, 맞아요. 길게 만날 수 있는 걸로도 보여지긴 해요. 근데 많이 싸우겠다. 여자친구랑.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하시네. 그렇게 막 딱히 그런 게 없는데. 지금은 내가 봤을 때 본인이 잘 몰라. 이 사람이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. 왜냐면 지금은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 알아가는 단계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걸로 보여요.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, 3개월 정도 뒤로 보여요.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부딪혀요. 근데 부딪히는 이유가 왜 사람마다 다 자기 가치관이 있잖아요. 그쵸? 근데 여자친구의 가치관하고 본인 가치관하고 내가 봤을 때 많이 어긋나는 게 있어.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딱 이렇게 조합이 잘안 돼. 뭐 먹으러 가자, 뭐 하자, 뭐 배우러 가자. 그런 거 얘기를 할때 의견 조합이 잘안 되는 걸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좀 괴로울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좀 괴로울 수도 있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. 미리 알게 되면 좀 조심할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잘 조율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, 그리고 내년부터는 건강을 좀잘 챙겨야 되는 걸로 보여요. 근데 그 삼재라고 혹시 알아요? 대충은 알죠? 근데 올해가 머물러 있는, 그러니까 들어오는 삼재예요, 올해가. 그리고 내년이 머물러 있는 삼재고, 내후년, 그러니까 24년도죠? 스물아홉 그쵸? 그때가 이제 삼재가 나가는 시기인데, 왜 삼재라고 해서 3년 동안 막 재수가 없다,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. 근데 사람마다 그 운이 들어오는 게다 달라요.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게. 근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. 그러면 두 번째가 돈.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잘 챙기라고 하시고, 돈 세어나가는 일이 많은 걸로 보여.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뭔가 이벤트가 터진다거나, 아니면은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자꾸 돈이 안 모인다거나,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관리 그리고 돈 관리하는 거, 저는 그렇게 보이고, 이거는 제가 나오는 대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, 본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건 어려워 보여요. 그쵸? 자수성가 해야 되는 사람이야.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셔. 학비 같은 경우도 본인이 벌어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지금도 뭐 제가 벌어서 하고 있어요? 네, 다제 걸로.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잘할수 있는 걸로 보여요. 엄청 똑똑하다고 해요. 되게 영특한 기운이 많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, 그 부분이,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못 받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하시네. 내년에 다른 여자가 들어올 것 아, 네. 그것 때문에 따로 오라 하신 거예요?
여자친구 말고 본인이 마음 가는 사람이 한 명 들어올 것 같아. 그것 때문에 따로 보라고 하신 것 같네요. 근데 그러면 마음이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내년 초 정도로 보여요. 내년 초는 한 3, 4월이거든요. 그때 되면 본인이 마음이 많이 약간 갈등이 된다고 해야 되죠. 왜냐면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날지 아니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갈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해요. 근데 이거는 어르신들이 미리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래요. 아예 모르고 사람이 들어오는 거랑 알고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. 어쨌든 귀로 들었으니까.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라고. 그렇게 말씀을 주시네요.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저 딱히 뭐 그렇게 큰 건 없고 그냥 같이 오자 해서 온 거여서. 그쵸. 여자친구한테 끌려왔구만. 그냥 같이 오자 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냥 어떻게 살지가 좀 궁금해서 나중에. 본인은 뿌리가 공부밖에 없어. 아 그래요? 왜 우리가 사람의 사주를 보면 자기 기반이 되는 게 있어요. 근데 그게 돈인 사람도 있고 뭐 건강인 사람도 있고 공부인 사람도 있고 다 달라 사람마다. 네네네. 그쵸. 근데 본인은 공부가 제일 많아. 제가 볼 땐 공부랑 건강이거든요. 술 담배 하지 마시고. 담배는 원래 안 해요. 술 그러면은 끊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. 사주가 그래. 본인 사주가. 그래서 공부를 많이 계속 공부 얘기하신다. 본인은 그거 말고는 없다고 해요. 올해 딱 건강이 좀 진짜 안 좋아져가지고 목이랑 허리가 지금 거의 원래 어릴 때 운동했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맛이 가서. 원래 어떤 운동 했는데? 축구 했었어요. 아 축구. 그러면 축구 선수 준비하다가 이제 계속 하려다가 이제 안 하게 된 케이스고. 이거는 그냥 그런 것 같아. 왜 운동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 운동량이 사실은 어마어마하잖아요. 근데 너무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보여. 그래서 살 쪄가지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운동 부족이라고 하시는데. 근데 지금도 좀 일반인보다는 많이 하긴 하는데. 근데 원래 했던 게 너무 많아서. 네, 맞아요. 그래서 장애가 많아서. 편하게 생각하면 약간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대요. 왜 운동 되게 많이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여기저기 쑤시고 살도 확 찌는 사람도 많잖아요. 저는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고 봐요.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부모님 돈 못 받는다 했는데 그 막 집이 막 힘들고 그러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뭐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싫다 하는 편이어서 만약에 받을 수 있는 거면 받는 게 좋은 건지. 인간으로 보면은 받는 게 좋은데 왜 저희는 사람 대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잖아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받는 게 좋아 보여요. 다중을 봤을 때 안 받고 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서 아마 돈 안 모인다는 것도 좀 모아둔 돈도 있는데 지금 학원비도 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것도 쓰고 그래서 그런 건지. 그거 말고 학원비 말고 다른 방향으로 그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연애를 하면 씀씀이가 좀 커지는 걸로 나는 보여.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내가 건강 얘기했잖아.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필요한 지출 그런 게 좀 나가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돈 관리를 지금도 물론 잘 하고 있다고 봐. 그래도 앞으로도 더 조금 착실하게 하라고 하시네. 이게 본인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 제가 봤을 때도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나중을 봤을 때 부모님의 도움을 자꾸 받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건방져져. 아, 네네.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. 누나 것도 혹시 좀 알 수 있나요? 누나? 네, 친구. 그 몇 살이에요? 나이? 7살 차이. 8, 9년생. 그러면? 잠깐만. 34살 아닌가? 네네, 맞아요. 34살이에요? 네. 그러네. 34살. 0621. 누나는 무슨 일이에요? 지금 공인중개사 해서 모텔 매매하고 있고요. 아, 모텔 매매? 네네. 누나가 내가 볼 땐 일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남자 자리가 좀 안 좋아. 결혼했어요? 아직 안 했어요. 안 했어요?
이 사람은 남자 잘 만나면 잘 풀리는 사주예요. 누나요? 어. 근데 그 과정이 조금 쉬워 보이지가 않아 보여. 그거 말고 다른 부분 있잖아. 건강이나 아니면은 왜 지금 매매하시는 거? 네네. 직장도 되게 잘 맞아요. 누나 사주랑 일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나름대로 인정도 좀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. 그래서 그 부분 말고 건강적인 거나 뭐 자식 그 자식은 어쨌든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봤을 때 첫 번째는 누나는 남자예요. 남자를 잘 만나야 돼. 그거 말고는 어르신들이 특별하게 주실 말씀은 없다고 하시는데 그 누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? 있는 것 같아요. 정확히 알진 못해서 저도. 근데 만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는 보여. 그러니까 막 사귀는 거 말고 그 썸이라고 해야 되나? 네네네. 연락하고 지내는 거. 네네네. 그런 사람이 저는 있는 걸로 보여요. 한 명도 아닌 것 같아. 네. 근데 안 만나는 게 좋아 보여요. 누나가 좀 이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할 수도 있다고 해요. 그 약간 심적으로, 그러니까 마음 고생한다는 거야. 누나는 누나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람도 있는데 남자만 보면. 네. 주변 사람들 중에 남자만 보면 그닥 좀 시원찮아. 누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. 네. 그리고 누나 자체가 누이도 높기도 해. 네. 내가 볼 때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지 잘 만나기만 하면 누나는 잘 풀린다고 해요.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